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UC Berkeley 그리고 UCLA를 지원 시 이 부분을 반드시 중요시 보셔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C 학교들은 UC Application이라는 공통 양식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UC 학교에서 요구하는 고등학교 때 꼭 들어야 하는 교과 최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표를 보시면서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UC Application A to G Requirements입니다. 먼저 A그룹입니다. History and Social Science 관련된 과목이고요. 최소 요건은 2년 credit, 권장은 3년 credit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US History나 World History 그리고 American Government 이런 교과 과목을 수강을 합니다. 이제 UC에서 이제 지정되어 있죠. 이 세 과목 중에서 이제 택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이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은 보통 9학년 때 World History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11학년 때 US History를 배웁니다. B 그룹입니다. English 영어 과정인데요. 4년의 크레딧을 요구를 합니다. 대부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4개의 학년의 영어 과목을 수강을 합니다. 영어가 좀 되는 학생들, 좀 잘하는 학생들은 11학년 때 AP English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게 이제 다른 학생들과 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C 그룹입니다. Mathematics, 수학 관련된 교과 과정인데요. 최소 요건이 3년, 권장은 4년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9학년 때 하이스쿨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Algebra 1 또는 Geometry부터 시작을 하고요. Algebra 1, Geometry, Algebra 2, Pre-Calculus, 그리고 AP Calculus AB 또는 BC, 그리고 Statistics 이러한 과목들 중에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수강을 합니다. 다음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UC를 지원하겠다, 즉 UCLA나 UC 버클리 지원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AP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웨이트드 GPA, 가산점 있는 GPA로 이게 그 측정되기 때문에 AP는 1점의 가산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인 학생들이 AP를 많이 취득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이 이제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9학년 때 뭐 알제브라 1 들었다. 이 학생은 사실 굉장히 피곤해요. 정말 뭐 UCLA 들어가는 건 정말 꿈 같은 일이고 그래서 9학년 때 반드시 알제브라 2 이상으로 올라가야 학생이 AP를 뭐 AP 칼이라든가 또는 뭐 BC 또는 뭐 AP 스터디까지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P를 수학에서 세 과목 이상 받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런데 안 되더라도 한 두 과목은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그룹 D입니다. Lab Science, 과학 관련 과목이고요. 2년 이상의 크레딧을 요구하고 3년이 권장입니다. 여기서 중요시하셔야 될 게 Biology, Chemistry, Physics 중에 두 가지를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학생들은 대학 때 어느 분야의 전공에 apply 할지에 따라서 바이오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졸업 고등학교 중에서 이제 졸업하는 기준도 이제 같이 살펴야 될 텐데 보통 학생들은 이제 고학년 때 바이오로지 또는 피직스를 갖다 이제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많은 학교들이 아직도 바이오로지를 먼저 이제 배우게 하죠. 고학년 때. 그리고 이제 10학년 때 케미스트리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10학년 때 반드시 AP캠을 듣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일부 학교들은 AP캠 들으려고 그러면은 너가 그러면 케미스트리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지식이 있냐 이렇게 묻기 때문에 저희가 늘 선행으로 어느 정도 그 케미스트리 크레딧을 만들어서 미국에 가라고 하는 자체가 이런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9학년 때 AP를 들을 가능성은 없으니까 바이올로지 듣던 피지스를 듣던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난이도 과정을 듣고 그 다음에 10학년 때 AP 케미스트리 듣고 그리고 11학년 때 반드시
AP 바이오 또는 AP 피지스를 들어가는 게 좋은데 AP 바이오보다는 AP 피지스를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AP 피지스를 들어가려고 하면 이때는 이제 AP 피지스 쓰겠죠. 그러면은 학교에서 프리리퀴즈를 봐요. 그래서 너가 AP 칼 AB를 들었니? 또는 듣고 있니? 또는 너가 피지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니?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학생이 11학년 때 AP 피지스를 들어가려고 하면 10학년 이전까지 그 두 가지 피지스 1번 과정 그 다음에 AP 칼큘러스 AB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할 수 없으면 저희랑 하면 돼요. 네. 다음은 E 그룹입니다. World Language. 영어가 아닌 제2외국어 과목인데요. 2년 크레딧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반드시 같은 언어를 2년 이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페니쉬를 한다 하면 스페니쉬 1과 2를 하면 되고요. 만드린, 차이니즈 한다 라고 하면 만드린 1, 만드린 2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룹 F입니다. Visual and Performing Arts. 최소로 1년 크레딧을 요구를 하고요. 학생에 따라서 드라마, 티에터, 뮤직, 비주얼 아트 관련된 과목 중에 하나를 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다음은 그룹 G입니다. College Preparation Elective. 선택 과목인데요. 1년 크레딧을 요구를 합니다. 이때 학생들은 제가 조금 전에 알려드린 A 그룹부터 F 그룹 안에 관련된 elective 과목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이 그룹에 그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UC에서 인증한 elective 과정이다 그러면은 그 과정을 들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SAT prep이라든가 또는 ACT prep이라든가 이런 과정도 elective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이 만약에 본인 학교에 없다 그럼 저희랑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elective는 좀 폭이 넓습니다. 자, 이 표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관련돼서 A to G requirement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